우유에 간다. 야. 깨우 깨우 스탬네 깨란 거야? 빠바삐야. 거사 독이라. 그 정도면 영국 없어도 상관없잖아. 빨리 내 언어를 안 써봐, 안 써봐. 아무튼 너희 둘이 나와 폴란드를 도와야 한다. 헤어리언 보답도 있으면 헤어리야 폴란드야? 딱 그럼 내가 스페인 너에게 10년 동안 속시원한 바이아를 뺏게 만들어주지. 수지 레온 다 필요 없고 도성에 갔을 때그 풍경이랑 같은 그림이나 그렸어요. 나를 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고. 딱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지. 계란대 우유선은 있어요. 겨우동안 방신 한칸 같았는데. 배워왔구나. 영국이 부셨지? 에휴, 영국이 그걸 많이 부셔. 그리고 이유도 떼어놨는데 말. 그래서 영국이 분열됐어. 어디언지 돈이 이렇게나 많이도 남았는데 겨우냥 겨걸로 우유선이나 만들자. 그러면 나 공짜로 우유선 만드는 거야? 잠시만. 야, 그냥 알았어요. 잘도 갈것 같은데. 너도 소한테 잘을 맡겼는데 소가 잘을 배우셨어요.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신 이건 어때? 뭐 어때? 뭔데? 얘기하면 알아서 야도 가겠지? 그러니까 그를 안전성 있게 도우려고 한 것이다. 독일은 폴란드에게 넘기지도 싫고, 그를 그냥 놔주면 본인에게는 큰 죄책감을 얻을 것 같아서 그를 안정성 있게 보려고 한 것이다. 나는 생각 너무나 수고하다.